도깨비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점사를 칠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만지는 것은 이 전복주사예요. 전복주사에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주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점사주사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해외 직구가 아니더라도 저희 나라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땡땡, 옥땡, 11땡땡 이런 곳에서도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인터땡땡에서 구매한 아이칭, 이칭 타로카드입니다. 예, 이것도 주역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주역 타로로 주로 거의 사용을 많이 하는 카드고 저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로 카드고요. 그림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아쉬운 점은 키워드가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림만 가지고 괴를 또 공부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대중화된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양인들 시각에서 좀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주역 타로 카드인데요. 타오 오라클 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저는 쿠팡 땡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배송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좋은 게 밑에 영어로 이렇게 키워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기존 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괴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괴 대신에 이렇게 괴를 또 쉽게 물상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 공부를 하기에 초보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카드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 이렇게 총 3가지 두고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제 카페 쪽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